맛있게 밥을 먹고 야간에도 저희가 하려고 지금 중국 식당 왔어요. 서울? 맛있겠다. 자, 여러분 이제 저희는 저녁을 먹고 이제 야간 탐사를 가는데 이 근방에 또 운이 좋게도 또 벨드 카멜레온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멘까지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그 벨드 카멜레온이 플로리다의 메레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확률이 어떻죠? 솔직히 잡을 확률은 낮아요. 그래도 도전을 해보는 게 재밌겠죠? 그쵸?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는데요. 정말 독특하게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찻길에 옆에 이런 펜스 쳐져 있는 곳에 벨드 카멜레온이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펜스 안쪽에는 이제 사유지여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펜스 바깥에 카멜레온이 있기도 한다고 하네요. 야간에는 보통 이 주행성인 카멜레온은 잠을 자고 있어서 만약 발견만 된다면 굉장히 손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나비 정말 멋있어요. 지금 나비가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날개가 굉장히 아름답게 생긴 친구가 있네요. 잠깐만요. 오, 진짜 이구아나 같아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이구아나, 이구아나가 있습니다. 다리 길이로 봤을 땐 이구아나다. 카멜레온? 카멜레온? 어? 오! 바실리스크! 와! 뜰채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오! 잡았다! 와! 괜찮아요? 아, 물렸다! 아, 그린 바실리스크다! 맞죠? 와, 이거를 여기서 잡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전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장에 가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생물들을 봤는데 이게 플로리다에 살아간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멋있습니다. 카멜레온 찾으러 왔다가 진짜 좀 이상한 거 찾았네요. 야, 멋있는 친구를 이렇게 플로리다에서 봤습니다. 뭐예요? 사마귀. 아, 근데 부전났죠? 아니요, 지금 막 탈피해서 못 말리고 있길래 잡은 거. 근데 여기 날개가 왜 이러죠? 이제 피고 있는 상태예요. 아, 우와, 여기서도 사마귀가 있네요. 와, 근데 아까 이구아나 발견했지. 이게 그린 바실리스크 좀 작은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참 애매하네. 그러니까 이런 나무에 카멜레온이 실제로 딱 붙어있기 좋은 나무거든요. 역시 파충류는 야간에 잠자는 친구들이 많아서 야간 탐사도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여기 브라운 바실리스크를 여기다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아, 와, 고생하네. 오유, 저런 식으로 무리를 뛰는 도마뱀 중 하나죠. 근데 그린 바실리스크인 줄 알았는데 색깔이 브라운 같아요. 섞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와, 여기는 진짜 딱 봐도 뭔가 카멜레온 서식지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마구마구 드는데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없어서 그게 참 아쉽네요. 어휴, 여기 뭐야? 이거? 아, 애놀이구나. 자, 여러분 애놀을 발견했습니다. 아유, 안 돼. 자, 와, 진짜 예쁘죠? 잠자는 그린 애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야, 정말 이쁘죠? 이 그린 애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동남부에서 많이 서식을 하고 지금 작을 때는 아래에 이렇게 깃이 없는데 나중에 성장을 하면은 나중에 생긴다고 합니다. 수컷이 그 색깔이 더 찍고 해서 굉장히 이쁜 종이죠. 자, 보내줄게요. 가라. 가. 자,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머리 꼬이고 코털 나오고 땀 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도 굉장히 즐겁고 그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와,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를 느끼실 건데 재밌게 보고 계시면 미국 편, 아메리카 편
1편부터 많이 많이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새로운 채집지입니다. 아, 카멜레온은 아쉽게도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는 첫날에 놓쳤었던 쿠반 나이트 애놀이라고 좀 대형급의 애놀이 있거든요. 그 친구랑 그 다음에 레드헤드 아가마 또는 다양한 뭐 이구아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그린 이구아나라고 아시죠? 엄청나게 많이 커지는 그런 친구들이 야간에는 나무 위에서 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을 오늘 한번 찾아서 잡아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와, 저기 있네. 와, 그러네. 와, 이 나무가 여러분들 지금 쿠반 나이트 애놀까지 찾았어요. 와, 이거 빡세다. 너무 높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네요. 이때는 자 갑시다. 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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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정확한 것 같죠? 네. 와, 나이스 샷. 오, 명사수 씨. 자, 여러분. 제가 잡은 그린 이구아나입니다. 실제로 플로리다에서는 이 친구를 퇴치를 하고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뜰채를 던져서 잡는 일은 없는데 되게 운 좋게 떨어져서 뜰채로 자기가 직접 들어갔습니다. 와, 근데 이 친구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관찰 후에 릴리즈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베이비 아성체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아, 여러분 제가 잡은 이구아나입니다. 근데 얘가 제 뜰채를 던졌는데 떨어지면서 뜰채에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조심하세요. 아파요, 발톱. 하나 찍어줘요. 가라. 얘 바로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오야야야야. 급발진하네. 생각보다 느리네. 아, 이게 낮이어서 그런가 봐요. 아, 도망갔다. 어? 아, 우와. 케인토드라고. 아, 케인토드. 아, 어디다? 어디다? 잠깐만. 삼촌 얼굴만 보고 가. 귀엽습니다. 이 친구는 미국종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플로리다는 외래종이 이렇게 많은지 참 의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사육하시는 개체라든지 뭐 이렇게 방생, 유기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에도 많은 하우스 개코 역시나 플로리다에도 많습니다. 빠르네요. 와,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주차장에도 생물이 이렇게 많은지 참 신기합니다. 저거는 도보가 아닌 것 같아. 아, 도보. 그리고 여러분들 그 미국에는 그 게임에 나오는 앵그리버드라는 새가 실제로 여기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친구도 전에 한번 봤는데 한번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야간 탐사 중에 이제 이구아나라든지 뭐 나이트 애놀 이런 거 찾는 것들은 어느 정도 많이 관찰한 것 같아요. 이 근처에 물고기들이 엄청 많대요. 또 심지어 여기 또 가아 종류도 있다고 하는데 틸라피아 있죠, 역돔. 그것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이 뜰망으로 한번 찾아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악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있다. 저기요. 여기 플래코 여기 사진 영상 보시면은 붙어 있죠.
와 진짜 애기 신기하네. 여기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네? 밥을 가지면 미스테리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진짜 와 미쳤어. 여러분들 처녀 생식하는 그 미스테리 가재 바로 마블 가재라고 하는 게 바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처녀 생식이라 해서 암컷 혼자서 번식을 할 수 있는 가재인데 와 여기 있네요. 바로 있네. 왜요? 손 넣으면 안 돼요. 보아뱀인가? 아니야, 내가 여기 토종 물뱀이. 아, 토종 물뱀이에요? 독 없어요? 독 없어요. 헐. 아이고. 물달팽이. 오, 저는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동양 달팽이 같이 생겨서. 근데 여기에 생긴 건 맨종 같이 생겼네. 여기 지금 개미 종류도 왜 이렇게 많지? 개미 많잖아요. 자, 와, 고피인 줄 알았는데 고피랑 뭐 비슷하죠? 송사리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미국 송사리죠. 아까 봤던 거. 자, 여기 보시면요, 틸라피아 새끼도 있네요. 진짜. 여러분 진짜 가아피시 발견 되게 웃기다. 이런 식으로 가아가 진짜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크네요. 사이즈가 커요. 여기 겉에 있었으면 잡았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역시 여기는 도시 근처여 가지고. 근데 더 신기한 건 도시 근처인데도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오 저기 오 틸라피아다. 크네. 저기 안에서 유형을 천천히 하고 있는데 너무 깊어서 사실 저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근데 거의 다 돈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은 더 있는데 저희가 체력이 아침 9시부터 지금 거의 12시 새벽이거든요. 진짜 밥만 먹고 계속 달려왔기 때문에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도 모두 다 너무 즐겁고 해서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지만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진짜 가아가 여기 산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합니다. 아 진짜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집에 가려고 하니까 오리들이 이렇게 있어서 귀엽네요. 삼촌 앞으로 가면 도망갈 거야? 어 별로 안 도망가네. 알았어. 저희는 아침을 먹어요. 플로리다 마지막 날입니다. 아 그러면 나와요? 빨리 보고 눈치껏 나와 빨리. 오 나온다 눈치 체스. 자 이제 퇴실을 한 후에 여정을 떠납니다. 아 여기 수영장도 옵션이 있었는데 쓰질 못했구만.